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복음쌤의 영어와 한문을 배우는 불교 13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승가라고 그러죠. 승가. 승가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아, 상가 is a Sanskrit word used in many Indian languages, including Pali, meaning association, assembly, company, or community. 상가 is often used as the surname across these languages. It was historically used in a political context to denote a governing assembly. In a republic or kingdom, and has long been used by religious associations, including Buddhist, Jains, Sikhs. Given this history, some Buddhists have said that the tradition of the Sangha represents humanity's oldest surviving democratic institution. 그러니까 이제 이 상가, 뭐 우리는 그냥 승가라고 합니다만은 이것은 뭐 협회라든지 집합이라든지 회사 또는 공동체를 이제 의미하는 빨려를 포함하여 많은 인도 언어에서 사용되는 그 산스크리트 이제 단어입니다. 상가라고 하는 건 종종 이러한 언어에서 이제 성으로 사용돼.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 으로 정치적 맥락에서 공화국이나 왕국의 통치, 의회를 나타내는데 이제 사용되었고 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도를 포함한 종교 단체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가라고 하는 말은 커뮤니티라고 그랬죠. 공동체, 뭐 회사, 어떤 어셈블리. 이거는 불교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도 어떤 공화국이나 왕국의 통치, 의회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상가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이제 그리고 이제 불교, 뭐 자이나교, 시크교도를 포함한 종교단체에서도 어떤 그런 게 모임체를 얘기하는 모임체. 상가라고 하는 거는. 이런 역사를 감안할 때 불교도들은 승가의 전통이 인류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민주주의 제도를 대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데모크라틱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상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하자면은 민주주의 어떤 민주 공동체 말하자면 그런 의미로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그런 개념이다. 부디즘. 이제 우리 불교에서 상가 refers to the monastic community of bhikkhu, monks and bhikkhuni, nuns.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 어떤 그 수도원 공동체를 이제 의미했다. These communities are traditionally referred to as the bhikkhu sangha, bhikkhuni sangha. 그러니까 bhikkhu sangha라고 그러고 비구니 sangha라고. 비구승단 그런 말 있잖아요. 비구승단, 비구니승단 그렇게 불러왔다 이 말입니다. As a separate category, those who have attained any of the four stages of enlightenment. 그러니까 그 또 예륙과 뭐 불안과 뭐 아라한 이런 걸 일례 이런 그 사과를 사과 네 단계의 깨달음을 얻은 그런 whether or not they are remembered members of the monastic community, referred to as the Ariya Sangha, Noble Sangha. 그러니까 비구 승가, 비구니 승가, 또 별도의 범주로 승가 공통제의 구성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깨달음의 네 단계 중 하나를 달성한 사람들을 아리아 상가, 고귀한 승가라고도 또 불렀다. 이런 얘기고. In a glossary of Buddhist term, Richard Robinson, 이 사람은 이제 승가를 갖다가 커뮤니티,
공동체. Two level of meaning. 두 가지 의미가 있다. On the ideal, 알아야 할 레벨. 그러니까 불교 그 영어에서 이제 보면 승가를 정의합니다. 승가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상적인 수준에서 그것은 적어도 도달한 평신도 또는 출가자에 관계없이 부처님의 모든 추종자를 추종자를 얘기한다. 승가라는 말은 모든 뭐 말하자면 출가 모든 평신도 제가 불자 뭐 출가자 관계없이 부처님의 모든 부처님을 따르는 불자는 무조건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비구와 비군이 교단만을 나타내는 그런 또 승가가 있다. 의미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서양의 어떤 이제 불교 학자가 이렇게 이제 이걸 갖다가 분석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대승불교에서 수행자는 승가라는 단어를 모든 불교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할 수 있지만 테라와다 빨리 깨는 더 큰 불교 공동체 테라와다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승려, 비구니, 비쿠 비구니, 제가자 그것을 모든 넓게 사용하는 그런 공동체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두 의미는 중대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이상적인 승가 일구성은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승가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상적인 승가의 일부 구성은 설사 계를 받지 않은 불자라고 할지라도 거기 이제 포함을 시킬 수도 있다 이 말이고 Unlike the present sangha, the original sangha viewed itself as following the mission laid down the master. 그러니까 현재의 승가와 달리 원래의 승가는 스승이 정한 사명 즉 천인과 인간의 복지, 축복, 행복, 만인의 축복을 위하여 만인의 행복을 위하여 천인과 인간의 복지, 행복을 위하여 순회한다. 그러니까 승가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승보라는 것은 이제 이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모든 부처님의 그 교법 가르침 그다음에 이것을 여실 수행의 제가 거사 이것을 수행하는 제가의 거사 또 출가 사문 이것이 다 이제 승보가 된다는 얘기고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 우리가 다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부다 달마 상가 그리고 사문승은 이제 열애상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보살상 또 뭐 아라한상 금강상 이런 그 이제 사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범주로 이제 나눠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불교 그 삼보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불교의 이제 그 기본이 이제 불법승 삼보 삼보 이제 불보 법보 승보, 불보, 법보, 승보. 불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법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제 승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실천을 하는 공동체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모든 그 귀속되는 무슨 그 절이랄지 또는 그 모든 뭐 그것이 다 이제 승보에 이제 해당이 되고 우리 또 불자라면은 불법승에 귀희하는 그런 이제 서원을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래야 불자로서 자격을 얻는 거고 그 다음에 삼보에 귀한 다음에는
이런 그 실천적 실천적 행동이 따라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부처님 그 삼보에 대해서 이제 쭉 강의를 이제 했습니다. 하고 오늘 허공 스님의 영어 한문을 배우는 불교 13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